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초등학생 팬분하고 계좌보러 나와봤습니다. 계좌보 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걔는 한 방에 한 번 딱 개스팅이 했는데 한 열 마리 가까이 붙었었고요. 그러고 또 첫 번에 개스팅 때는 제가 한 서른 마리만 붙었습니다. 서른 마리 붙었고, 그 앞에 두 번째 개스팅 그게 자체에서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면, 개라면을 이렇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라면을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 팬분들하고 보람이 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은 조금 퍼지는데 개맛이 딱 나네. 따보. 진짜 오늘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를 한번 빨가 볼까요? 여기에서 양사방 요 입 있는데 하고 아이고 뚜구라 응. 오늘 개 잡아가지고 라면 먹는 게 어때요? 소감? 맛있어요. 응. 앞으로 또 자주 잡아 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팬분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안에 지금 살을 빼먹는다고 야단입니다. 살을 빼먹는다고 야단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게 개를 잘 보러 오신다면 개가 요거보다 더 작으면 개 구이할 때 요 위에 등짝 작은 구이로 합니다. 작은 구이로 할 때는 요 위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칼슘은 많겠죠. 칼슘 많기 때문에 요 작은 거로 했을 때 작은 거로 구이를 해가지고 위에 딱 끝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팔하고 살찜 이거 다 빼놓고 위에 등 딱개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겁니다. 강제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고 맛있고 바로 입에서 이렇게 걸치고 하면은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살이 빡빡하지? 자, 이렇게 보입니다. 먹어. 따개비가 어디 있지? 따개비는 내가 요 버렸다. 옛날에 백사장에서 장사 방송 촬영에 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고 있어서 라면, 개라면 끼는 그래가지고 많이 잡았는데
지금 다섯 마리만 기르가지고 라면 다섯 개에, 아, 저거, 개 다섯 마리에 라면 두 개를 넣습니다. 라면 두 개. 자, 이렇게 두슬두슬하게 좋지. 이번에. 여러분,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